했잖아. 뚝배기 어? 쉐이퍼입니다. 아니 저 사기꾼 같은 자식들 저 진짜 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알아? 해볼 생각인가 본데 꿈도 꾸지 마. 우린 특허 신청까지 맞춰놨어. 흘리고 다녀요. 누구세요? 전 남편인데요. 제가 액정화면에 아들이에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철없고 유치하고 낭만적인 일 한번 해볼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파이팅! 파이팅! 어? 미도야! 심쿵! 내 동생 안채율스! 그러고 나타나? 뭐? 너는 저번부터 왜 나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니?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한 줄 알겠다. 이제 뭔 걱정이야. 같은 종족을 이렇게 찾았는데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널 혼자 두는 일은 없을 거니까. 했던 밤 다시 홍대에 갈라 눈물로 흐르진 마. 금요일 밤 거리에 골목만 나 콜라 좋아하잖아. 촬영이 어딨냐? 걔 오늘 모션 코어도 이러려고 연습 간다고 일찍 나갔어. 윤소림? 아, 윤소림! 야 사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건드리지 마. 네? 안 건드려. 그렇게 진행해서 녹음하는 걸로 하자. 학교 안 가나? 옆에, 옆에, 그치. 안 돼. 어, 어. 아니야, 잠깐만. 아, 어, 예. 뭐야? 아싸, 오연수. 휴지가 없네. 치약도 없네. 깜빵 갔다 오면 원금에 이자 어마어마하게 뿔고 그 기집애 끝난 거야. 잡고 있어. 금방 가. 미안하다가 먼저지 보험회사 부르는 게 먼저야?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셨어? 너 이거 떨어뜨리셨는데. 어머. 내 목숨 잃는 것보다 네가 누굴 제거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과거니까. 정말 그렇다. 새끼들 대가리 깐다는데 나야 땡큐지? 저또 어디 박씨야? 미랑 봐. 이름은 무슨 뜻이야? 호주 살 때 이름이야? 외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몸은? 이건 뭘 위한 질문들인데요? 관리자로서 묻는 거야. 무슨 관리자? 다음 생엔 아프게 하는 사람 없는 곳에서 태어나. 너무 잘 알 것 같은 사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뒤에도 30년 뒤에도 뭐하냐? 잡아.
아저씨, 저 위에서 골프채 든 할아버지 못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 나 좀 하나 입고 다녀요. 아니, 뺏겼어요. 서로 가서 얘기해. 담이 씨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담이 씨는 내 구슬을 갖고 있고, 담이 씨가 안전해야 지켜야죠. 내 구슬. 물어봐요. 뭐든 다. 근심보감에 의하면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바르고 고운 말만 썼으면 하는데. 알아? 좋죠. 나랑 일하는 거. 근데 피곤해. 울지 말자. 우리 예쁜 고양이.